심심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케빈 심심해?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신나게 공차면서 놀까? 어, 좋아요! 좋아, 좋아! 토미, 오늘 추워서 공놀이는 안 되겠어요. 그럴 것 같아. 우리 그러면 따뜻한 코코아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볼까?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영화 보자. 토미, 영화 재미없어요. 안 되겠어, 케빈. 아주 재밌는 놀이로 혼쭐을 내줘야겠어. 오늘 할 게임은 컬링이에요. 컬링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겨울 스포츠예요. 둥글 납작한 돌을 표적에 넣어 득점하는 경기죠. 둥글 납작한 돌을 스톤, 표적을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하우스 안에 십자 표시인 T라인에 스톤이 근접할수록 득점하는 게임이랍니다. 다섯 개의 병뚜껑을 두 선수가 번갈아 표적으로 투구합니다. 표적 위에 더 많은 병뚜껑이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 오늘도 신나게 놀자! 자, 오늘의 벌칙은 병뚜껑을 튕기는 이 손가락으로 꿀밤 맞기! 꿀밤! 토미의 꿀밤을 맞고 싶지 않다면 나를 이겨야 될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 아! 잡아버렸구만. 자, 케빈이 이겼으니까 케빈이 먼저 하세요. 자, 중앙으로 갈수록 유리하다 이거지? 그치. 가자! 제발! 와우, 좀 쉽게 되겠는데? 오늘 쉽게 가겠는데?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쳐버리면은 저건 무효가 되는 거야. 한번 해보시지, 토미. 좋았어. 저리 가라! 케빈! 자. 와우. 이렇게 되면, 케빈 뚜껑을 몰아내야 돼. 그래야지, 토미가 이길 확률이 올라가. 아, 내 뚜껑을 맞추겠다? 할 수 있지? 물론이지! 좋았어. 안 돼! 두 번째 병뚜껑 맞아! 너 맞아! 나와! 못 보겠어! 못 보겠어! 나 못 보겠어! 빨리 하시죠, 토미! 벌써부터 내 이마가 아파오는구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토미! 나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겠어. 아니야, 넌 좀 놓쳐도 돼. 꿈은 이루어진다! 오! 오히려 좋아. 어?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훗! 와우. 아이, 너무 쉽게 가는데, 오늘? 이거를 이렇게 쳐서 이거를 좀 다 없애야겠어. 내가 지금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우와! 소름! 케빈이 딱 중앙에다 올려볼게요. 어, 좋아. 어, 방파제 역할 했어. 자, 이제 남은 건 토미의 단 하나! 단 하나의 병뚜껑으로 이 게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케빈의 핵꿀밤을 맞을 것인가? 만약에 이게 정중앙에 들어가면은 이기는 건가요? 응, 맞아요. 그럼 아직 저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토미. 알겠어요. 저로 가주실래요? 오른손으로 드릴까 왼손으로 드릴까? 설렌다. 5 4 3 2 1. 자, 이제 심판의 순간이 왔구만.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불쌍한 눈을 봐서라도.
안 되겠어요. 이 눈을 보니까 더 세게 때리고 싶네요. 찌워, 찌워. 비행기 출발합니다. 이야! 이렇게 오늘 병뚜껑 컬링은 케빈의 승리! 예! 친구들, 구멍 안 났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 재밌는 병뚜껑 컬링하면서 한번 놀아봐요. 그럼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한 대 더 맞아라! 뭐? 아! 야!